몸속 진짜 체온이라 불리는 코어 체온. 몸속 가운데 부분을 찾아오는 코어 근육처럼 심장을 기준으로 한 인체 중심, 즉 코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위, 장, 간 등 장기들의 체온으로 심부 체온, 중심 체온으로도 불린다. 코어 체온이 1년 365일 37도 정도로 일정하게 잘 유지돼야 몸속 소화요소, 면역세포 형성과 원활한 호르몬 분비 등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들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몸속 코어 체온을 지키는 것이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몸속 코어 체온이 37도 정도로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귀로 체온을 측정하는 고막 체온과 몸속 코어 체온은 약 0.5도 정도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고막 체온에서 약 0.5도를 더한 것이 바로 코어 체온. 소형갑 씨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36.7도에서 0.5를 더한 37.2도가 그의 코어 체온이 되는 것이다. 코어 체온이 평균 37도대까지는 정상으로 보지만 38도를 넘는 시점부터는 염증 반응이나 바이러스 침투 등에 의한 발열 상태로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어 체온이 오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코어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어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